때문에 자 일단 한 대 쳐가지고 아 잠깐만 14에서 21의 피해 자 한 마리도 못 잡네 자 대기 자 이거 잠깐만 못 잡겠는데? 때리고 프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카즈마 CL님 어서오세요 자 싫어 자 누구 마음대로 태가 그래 자 164 일단 여기 맞고 자 방어 자 일단 요거는 시간을 끌면서 좀 버텨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끌 수조차 없을 것 같은데? 자 요 전투를 이기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령 소환 같은 거 있나? 없고 자 그렇다고 또 마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은 화살을 두 방 쓸 치밖에 안 남아있는데 마나가 자 요걸로 일단 요 카오스 히드라를 잡는다고 쳐도 드래곤 플라이도 문제고 아 모르겠다 자 일단 요거 잡고 붕댐 내 친구님 404페이지님 리아요 자 요거는 요거는 그냥 자 깔끔하게 그냥 도망을 가고 근처 성에서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자 자 가만히 있고 겸둥이 회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석화 석화는 개뿔 자 가서 때리고 그래도 적군의 여웅이 스탯이 낮은가 보다 잘 버티네 자 보자 그러네 자 2012 자 이렇게 적군의 여웅이 스탯이 굉장히 구리기 때문에 자 우리 아군의 여웅은 자 22, 19, 17, 17 자 이렇게 비교가 안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화살 한방 날려주고 자 최대한의 피해를 준 다음에 도망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막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요번에 그 베스트 BJ를 신청을 했는데 혹시 그 여유 되시는 분들은 추천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글 양식은 방송국 그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야 놀 저렇게 많은 숫자 때리는데 안 죽네 잠깐만 도망 못 갔잖아 잠깐 도망을 못 갔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뽑을 수가 없는데 자 안돼 솔미를 잃을 순 없어 자 솔미를 잃을 순 없는데 아직 네 아 네 저 담배 안 펴요 담배를 안 피긴 하는데 그 최근 요번 겨울에 뭔가 감기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질 때가 꽤 있었어요 그래도 자 일단 도망갑시다 자 도망가서 이 근처 성에서 병력을 좀 뽑아서 그 다음에 재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술은 되게 좋아하는데 술은 엄청 좋아하는데 담배는 안 펴요 자 아무튼 올라와서 자 네 이왕 이렇게 되신 거 산드로로 아 산드로 자 산드로는 지금 갈 길이 엄청나게 멀죠 자 여기서 자 망원경 아 여긴 망원경이었구나 자 이 망원경을 갖다주면은 또 뭔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데가 있긴 한데 아 진짜 너무 이 맵에 뭔가 맵이 넓기도 넓은데 그 이 맵에 담아둔? 막 그런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 복잡해 뭐 예를 들면은 예언자의 오두막이라던가 뭐 어디 들렸다가 또 다음에 어디 가고 그 다음 또 뭐 해라 뭐 요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자 아무튼 일단 공격력 올리고 네 폐암일 아 그런 자 얘가 여기 가던 중이었지 여기 자 이리로 아 담배 냄새가 몸에 배서 그렇죠 그 피시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저는 아예 이해를 못하겠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전 안 펴요 그냥 자 아무튼 유왕 자 요 녀석은 계속해서 가고 자 산드로도 자 여기서 공격력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자 공격력 자 여기도 안 갔네 야 산드로도 은근히 안 간 데가 많구나
아, 마약이 또 필터에 걸리나 보군요. 야, 아프리카 별 세세한 걸다 해놨네. 자, 일단은 요 녀석을 좀 치우고, 자, 요거 한 마리만 냅두고, 자, 싹 주고, 자, 요 녀석을 뺀 다음에 여기 들려서, 병력을 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솔밀이 들려서 방어력 하나 올리고, 야, 여기 병력 되게 많이 모여있다. 자, 이것만 뽑아도 그냥 다, 막, 세계 정복하겠는데? 네. 아,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 봐주는 거 보면, 아,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이 좀 그렇죠. 자, 요렇게 합쳐주면, 자, 대규모의 병력이 완성이 됐죠? 아, 네. 레오네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우, 바로바로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레오네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레오네님 신청하실 때도 꼭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보자. 일단 지금 돈이, 자, 더 이상의 이제 자원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 그냥 다 돈으로 바꾸자. 자, 더 이상 뭐 지을 거다 지었고, 자원 필요 없어. 자, 쫙 팔고, 네. 아, 그래요? 아, 그랬어요? 네, 중급에 사고 치면 바로 안 봐주고, 최소 무기징역. 아, 그렇구나. 아, 뚱뚱한 몸질님 어서오세요. 네,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 쪽이나 막 그런 데 봐도 좀 엄격한 그런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하죠? 자, 오우, 야, 물의 정령, 뭐, 잠깐만. 물의 정령 30마리를 구해주면은, 타운포탈 마법을 주겠다고? 자, 이거 완전 개이득인데? 오, 야, 일단 여기서 요걸 꼭 배우고 가야, 그래야 다음 미션이 쉬워지겠네. 자, 아무튼, 요런 데가 하나 있긴 있었네요, 다행히. 아, 네, 뚱뚱한 몸질님 어서세요. 네, 아드리엔느 말고, 저는 산드로한테 배워줄래요. 산드로가 좋아, 난. 이 미션은 그냥 산드로 걸로 정했어. 아니, 미션이 아니고 캠페인. 자, 솔미르부터 일단 가고. 자, 물의 정령을 뽑는 곳이 그 아래쪽, 지하 쪽에 있었는데, 그걸 굳이 왜 만들어놨나 싶었는데, 저 쓸모없는 거를, 이런 데 쓰는 거였구만. 자, 아무튼, 군돌라, 쳐보겠습니다. 아, 맞다. 아, 이왕 성에 간 거, 한턴 기다리면서 마나를 채우고 왔으면은, 훨씬 더 쉽게 이겼을 텐데, 에이, 참. 그냥 왔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깜빡깜빡 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다 챙겨가면서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마나 32가 남아있으니까, 체라를 쓰는 것보다 유성폭풍을 두 번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이렇게 체인 라이트닝. 자, 897의 피해이긴 한데, 그 타겟팅한 녀석한테만 모든 데미지가 들어가고, 나머지한테는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를 두방 쓰겠습니다. 보자. 이거 몇 마리야? 25마리. 자, 일단 궁수를 좀 숫자를 줄이고. 자, 대기. 아, 그렇긴 하죠. 네, 뭔가, 다들 저랑 의견이 비슷한 것 같네요. 저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의견이라서. 잘 몰라요, 형님, 리하이어. 자, 어우, 좋아. 크나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야, 크나오님 다시 한번 별풍선 50개 감사드리고, 뭔가, 좀더 앞으로 열심히 해달라. 뭐, 요런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실수로 중요한 아이템을 팔아서 로드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이전 거야. 그러시군요. 그럴 때참 슬프죠. 자, 죽음의 시선 잘 떴고요. 자, 일단 방어하고 AK 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쏘시고 좋습니다. 아, 일단 청소년 보호법 자체 아, 오케이. 자, 앞으로 가고 칼로니스트님 리하이어. 자, 히드라로 때리고.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히드라는 반격을 안 당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 가서 때려주고.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소가 독에 걸렸구나. 자, 아무튼 이제 들어가서 자, 싸그리 잡아주고. 야, 사기증가 개이득 좋습니다. 자, 또 잡고. 자, 요거 잡고. 오우야, 그래도 또 7레벨 유닛이라고 또 안 죽죠? 버티네. 스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7마리밖에 없으니까 내비두고. 자, 대기. 자, 우리 카오스 히드라로 때리기 전에 자, 좀 센 거 한 방 내기고. 자, 뭐가 좋을까? 자, 얘들이 다 라이트닝 볼트가 없어. 자, 화살 한 방 내기고. 자, 가서 자, 잡아먹고. 자, 4마리 남았죠, 일단. 자, 마무리하고. 좋습니다. 자, 요렇게 여우의 스탯이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요렇게 병력이 조금 늘어났다고. 아, 조금이 아닌가? 자, 아무튼 굉장히 강력해졌죠. 네, 요게 아마 마지막 성일 거예요. 근데 아마 요번 미션 자체 그 미션 성공 목표가 그 모든 중립서식지 전멸해라 뭐 요런 거라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자, 초급 응급처치랑 고급 외교술 요렇게 떴는데, 자, 요거는 생각할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외교술을 배워주겠습니다. 미친 질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다음 미션을 넘어가지 않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방어력을 하나 올릴 수 있게 지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나머지 영웅들은 쭉 돌아다니면서 이 맵에 있는 모든 스탯이 올라가는 막 그런 장소들을 전부 다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다 갔네. 만두사카키님, 프로메나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은근히 안 간 데가 하나씩 껴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 골렘은 다 잡았는데 뭐 어디 남은 거야? 네, 3명이라고요? 아, 4명이 아니고 3명이에요? 잠깐만요. 스톱. 네, 어서오세요, 리아이어. 보자. 아, 6명의 영웅이네. 아, 깜짝이야. 자, 6명이네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가봅시다. 여기 갖고. 자, 일단 마법관을 들려주면은 아주 그냥 날라댕기겠죠, 이제? 자, 산드로는 일단 마법 다 있고. 신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긴 망원경 찾기. 자, 망원경, 잠깐, 누가 갖고 있지? 자, 망원경을 누군가 분명히 샀는데? 너니? 얘 아니고. 너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잠깐, 누가 갖고 있었지? 자, 망원경. 이상하다. 나 아까 수정으로 산 것 같았는데? 돈이 모자랐나? 이상하다. 수정이 없어서 못 샀었나 보다. 자, 아무튼 일단 여기는 뭐 나중에 하고. 자, 뭐 나중에 하지 뭐. 어차피 할 거 다 했으니까. 자, 이제 뭐 할 거 다 했고. 자, 아까 말한 대로 쭉 돌아다니면서 스탯이나 좀 올리고 그 본드래곤 본녀석들을 잡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방문했고. 아, 맞다. 여기도 잡아야지, 참. 맞아, 맞아. 저기 언데드가 너무 많았어. 자, 마력 하나 올리고. 자, 여긴 뭐 다 갔죠? 갔고. 여기 안 갔네? 야, 이거 은근히 하나씩 안 갔단 말이지, 얘네들. 자, 이 다이아몬드 골렘은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뭐 적들이 잡았나? 그래가지고 안 되나? 여기 하나 있나?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너 누구야? 이스라로 한번 가보자. 자, 이스라로 한번 저기를 가보겠습니다. 이거 왜 돌아가? 여기 뭐 있어? 아, 요새 먹혔네. 자, 요새 되찾고. 자, 여기에 다이아몬드 골렘이 숨어있나 잠깐만 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래전 그놈님 술 먹은 언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먹고. 아,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야, 이 다이아몬드 골렘 이 쓸데없는 자식들이 은근히 많이 숨어있네요. 자, 여기도 하나 먹어주고. 불멸의 에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는 노래님 리아이어. 네,
아, 사기꾼? 아, 그건 안 되죠. 뭔가 기분이 찝찝하니까. 구리갈매기님 어서오세요. 자, 던 종료.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성에 안 지은 게 있었나? 장군의 감옥 안 지었구나. 자, 요거 지어주면 이제 일단 성에서의 해야 될 일은 전부 다 끝인데. 자, 일단 쭉 올라가서, 자, 요거 먹고. 자, 필요 없어. 자, 좀비. 자, 아드리엔 같은 경우는 언파를 마음껏 쓸수 있으니까. 자, 요런 전투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언파 쓰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쵸. 네. 빨리 새로운 미션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번 미션 자체가 그 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오래 했어. 아, 이거 이미 내 거구나. 아, 이런 책이랄. 자, 가고. 자, 공격력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골린 격퇴. 여기 안 갔고. 자, 여기도 안 갔고. 야, 이거 은근히 안간데 진짜 많다. 자, 솔미르, 가고. 자,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골렘을 솔미르로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영점퍼 끝난 다음에는 일단 서프라이시아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서프라이시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언데드가 남아있고, 됐고, 됐고. 오케이. 자, 끝났고요. 자, 무당벌레의 다리 선포했습니다. 네, 품에 쓰리요? 왜 갑자기 품에 쓰리요? 뭐, 품에야 재밌긴 한데. 자, 잡고. 자, 앞으로 그냥 나갑시다. 뭐, 맞던 말던. 자, 이제 뭐 거의 게임 끝난 판에, 뭐, 생명력 계산할 필요도 없고. 자, 그냥 요렇게 다 쓸어버립시다. 어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여기도 뭔가 이 끝쪽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랑받는 남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언파 간단하게 날려주고. 자, 쭉쭉 가서 그냥 반격으로 빠르게 끝냅시다. 사기 증가 좋고요. 자, 올라가서 중립 먹고. 자, 돈 필요 없고. 자, 일단 쭉 올라가서 요런 데는 다 갔네요. 일단 갔고. 네, 근데 요 미션 말고 이 다음 미션도 엄청나게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안 갔네. 여기는 요 마이클 경으로 하고, 그 다음 요 녀석은 계속 가던 길 가고. 아, 네, 곽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솔미를 가고. 그래도 그나마 좀 적들 다 제거해가지고 좀 팍팍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요번 미션에서 너무 오래 끌었죠? 자, 요거 먹고 도마뱀 굴. 자, 해골 잡고. 아, 요거는 설치 버전이에요. 네, 이 캠페인은 불의 마녀. 자, 요 녀석은 그냥 간단하게. 자, 얘 라이트닝 얘도 없구나. 야, 번개 갖고 있는 애들이 왜 이렇게 없대? 아, 있구나. 아, 얜 있네, 그래도. 자, 요거 한방 꽂고. 자, 요거 잡고. 자, 요렇게 하면 마무리. 좋습니다. 아, 가끔 튕겨요. XP로 하면 안 튕기는데, 세븐으로 하면 가끔 튕겨요. 네, 그렇죠. 요번 미션보다 다음 미션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맵이. 이번 미션도 너무 넓은데, 다음 미션 더 넓다고 하더라고요. 자,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 산드로 레벨 올려주고. 자, 우리 산드로가 굉장히 팍팍 크고 있죠? 자, 산드로가 이러다 넘사벽이 될것 같아. 자, 일단은 다이아몬드 골렘들이 요렇게 있는데, 잡고. 여는 노래님 리하이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요거는 뭐, 자, 그냥 들이받읍시다. 자, 뭐, 어차피, 적도 없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중립 유닛들밖에 없는데. 네. 아, 다음 미션 할건초 집중해야 될 듯. 아, 그래요?
자, 너무 대충했네. 공수를 그냥 이동시켰네. 쿠린 낙스님, 괭이 알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미션이 그렇게 어려운가봐요. 자, 암튼 잡고. 자, 쓸데없이 와이번 한 마리 잃긴 했죠. 자, 지력을 하나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맵상에 있는 모든 그 다이아몬드 골렘들은 전부 다 잡은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숫자 좀 많으니까 나중에 잡고. 네, 엄청 귀찮게 함. 뭔가 막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고 막 그러나 보네요. 자, 마력 올리고. 자, 풍차 필요 없어 이제. 아, 너무 멀다. 이 맵 너무 넓어. 너무 싫어. 네, 시작하자마자 어이가 없네 싶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대체 어떻길래? 자, 아무튼 자, 아드리엔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뱀파이어들이 세 묶음이 있는데, 자, 주의해야 될 거는 가운데 녀석이 뱀파이어 로드라는 거. 자, 뱀파 로드한테 번개 한 방 꼽아주고. 좋습니다. 자, 그냥 들이부읍시다 이제. 자, 원래 이런 전투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래선 안 되는데, 자, 어차피 게임 다 끝난 마당에, 자, 그냥 갖다 들이받읍시다. 자, 뭔가 너무 막 왔다갔다 하고 그런 거 싫은데, 안 그래도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 또 너무 그러면 또 싫은데. 자, 지금도 굉장히 좀 지루하죠, 좀. 나비님 어서오세요. 자, 해골들이 또 나왔는데, 자, 간단하게 화살 한 방. 자, 녹여주고 붙어서 때리고 완료. 자, 얘네가 좀 도망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 도망을 안 가니까. 자, 저번에 제가 게임할 때 뭔가 언데드들을 제거해야 되는 막 그런 미션인데, 아, 애들이 도망을 안 간다. 아니지, 반대로 도망을 너무 잘 간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요런 말을 했었는데, 아, 도망을 안 가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귀찮네. 아, 귀환은 아직 못 배웠어요. 네, 요번 미션 넘어가기 전에 배워야죠. 네, 아, 말하면서, 아, 네, 뭐 그렇긴 하죠. 제가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자, 뱀파이어 숫자 좀 많네요. 여기서는 엄파를 좀 써야겠네. 네, 아, 그냥 자동 전투를 하자고요. 그럴까요? 약간 조금 끌리는데? 솔직히 방송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조금 땡기는데요? 자, 라이트닝. 자, 가서 때리고. 자, 내려가고. 자, 가고. 어우, 사기 증가 좋습니다. 잡고. 자, 앞으로 가고. 앞으로, 앞으로. 어이구, 사기가 굉장히 높네요. 자, 요렇게 마무리 일단. 자, 아무튼 뭔가 언데드가 적인 막 그런 미션을 할 때 언데드들이 막 그 합류한다고 하고, 막 외교술 때문에 합류한다고 하고, 그 다음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거 좀 시나리오상의 모순 아니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충실하게 막 도망도 안 가고 다 싸워야 되고 막 합류도 안 하고 막 정작 이러니까, 아, 굉장히 귀찮네요. 역시 인간이란 동물은 항상 그런 거죠. 자, 아무튼 먹고. 자, 빨리 우리 산드로가 그 아래쪽으로 가야 뭘 좀 하든 말든 할 텐데, 좀 재밌는 전투가 될 텐데. 자, 일단 다 왔습니다. 그래도, 아, 이것도 가야 돼. 아, 할 거 진짜 많다. 아, 싫다. 잠깐만. 거울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하이어. 자, 얘는 또 어디 가던 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고. 자, 솔미르. 자, 여기서는 4가지의 스탯이 전부 다 올라가는 이런 장소가 요렇게 있는데, 뭐 요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그냥 개몽의 도서관 한 개 딱 놓으면은 얼마나 좋아. 깔끔하고. 역시 뭔가 플레이어를 귀찮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죠. 자, 아드리엔 다시 한번 가봅시다.
네, 이래서 킹스 바운티는 좀 덜 신경 쓰이는 듯. 그렇군요. 자, 아무튼 역시 한 미션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넘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 요런 거를 하는 게 요런 시간이 제일 좀 지루한 시간이죠. 이 히마메에서 원래는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넘어가면 편하긴 한데. 네, 완전 공략이 있던 홈페이지 주소 아시나요? 그거 아마 그냥 히어로즈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나왔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사이트 주소가 히어로즈2였나? 뭐 아무튼 그런 식의 제목이고 모든 시리즈의 공략이라던가 뭐 패치 요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히어로즈 2 맞군요. 오케이. 자, 고르곤. 아, 이거 지겨워 이제 슬슬. 아, 지겨워. 자, 그냥 자동할까요, 진짜로? 자, 고르곤. 자리가 없네요. 아, 진짜 자동하고 싶은데, 이제? 자, 또 나왔죠? 자, 시청자분들 슬슬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자, 라이트닝 한 방 쓰고. 네. 그럴까요? 자, 일단 그러면은 좀, 이런 애들은, 아, 그래도 흑기사 같은 애들은 해야지. 자,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 요건 좀, 그냥 하는 게 재밌겠다. 요런 것들은 그냥 하고, 그게 좀, 짜잘한 거 그런 건 그냥 자동으로 할게요. 뭐 예를 들면 요런 애들은 그냥 싸우고. 자, 경험치. 자, 흑기사. 네, 자동 말고 완전 애니메이션 없는 스탯상의 전투로.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끝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일단은 번개가 650이고 그 다음에 언파가 290. 자, 언파를 쓰는 것보다 그냥 따로따로 잡는 게 더 이득인 그런 상태네요. 자, 요 상태에서는 일단 보자. 자, 속도가 7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한 요쯤에 놓으면은 아닌가? 일단 첫 턴에 바로 모이진 않을 것 같네. 일단 얘가 드레드 나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안 된 상태니까. 자, 그냥 번개 쓰자. 자, 번개를 한 방 떨궈주고. 자, 쭉 대기 방어. 자, 쏘고. 자, 적군이 저렇게 대기를 타고 있네요. 일단 재민야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76마리로 녹여버리고. 자, 이거 아무리 이렇게 6레벨 유닛들이 나왔다고 해도 그 병력의 차이가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이거 뭐 이런 애들도 상대가 안 되는 상태네요. 자, 와이번도 그냥 드래곤플라이로 물어서 잡고. 네, 아, 서프라라고요? 자, 아무튼 일단 이동력 다 썼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요... 아, 이거 너무 멀잖아. 요것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아, 역시 안 했네. 자, 일단은 아, 굉장히 귀찮... 어우. 자, 요거 잡으면 되겠네. 오케이. 자, 올라가는 김에 저 고스트 드래곤을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서 방문했구나. 오케이. 자, 가지 말고. 자, 요거나 좀 들려서. 자, 올려주고 올라갑시다. 오비도비님 어서오세요. 자, 마력 올리고. 자, 요거 먹고. 자, 요 녀석은 쭉 올라가고. 자, 보자. 냅두고 냅두고 냅두고. 자, 우리 솔미르는 어디 가던 중이었지? 자, 얘는 어디 가던 중이었을까? 자, 모르지만 일단 가고. 자, 턴 종료. 자, 일단은 여기에 저렇게 자, 고스트 드래곤이 무리지어 있는데 저걸 먼저 잡은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일단 우리 산드로에게 아이템을 쭉 밀어주고. 자, 보자. 아, 아이템이란다. 그 병력. 자, 와이버는 필요 없고. 강곤. 자, 드래곤플라이. 자, 궁수 주고. 자, 요렇게
우리 산드로가 안 그래도 최강인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산드로를 팍팍 밀어줍시다.